Times. 네, 이번엔 헤비 렐릭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얀센백전을 네. 맞으셨다고? 네, 저 얀센 맞았는데 짜라. 이게 그 젊은 사람일수록 면역 체계가 활발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 아프다는데. 백신 네 맞고 나서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긴장을 했는데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저는 그게 늙은 거야. 그러니까 되게 좀 서럽더라고요. 네, 속이 고른 거예요. 그 고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근육 주사다 보니까 네. 제가 지금까지 맞았던 아 여기다 그냥 놓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어떤 주사보다 주사 자체는 아프긴 했어요. 주사는 아, 아파요. 들어갈 때 약 들어가는 그 느낌이 되게 뻔하게 오는데 그 팔 아픈 거는 한 하루 넘게 갔던 것 같아요. 팔 아픈 거는. 근데 이제 그 거기에 동반된다고 얘기했었던 뭐 두통, 발열, 오한, 네, 뭐 몸살기 예, 뭐 이런 뭐. 거는 거의 없고 와. 그냥 제가 너무 그냥 뭔가 그거에 대해서 뭐 그 뭐 긴장을 해서 그런지 그냥 약간 정말 경미한 근육통 같은 게 살짝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백신 때문인지 그냥, 기분 탓인지 예, 그렇죠. 모를 정도로 아무 일도 없이 계속 24시간 후에 오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은 당일날은 괜찮은데 다음날 다음 아픈 사람이 있다 그래갖고 다음날 또 긴장을 했는데 안 아파 지나갔어요. 네. 그냥 이랬죠 그냥 엄청 네 별일 없었습니다. 근데 뭐 교영이도 뭐 맞았대요? 그 네 페북 보니까 맞았던데 그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젊네 사람이 젊어. 그거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안 아픈 게 안 아파서 좋긴 한데 약간 그 어떤 허망함 같은 네. 게 이렇게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자 오늘은 여러분들 면역 체계가 거의 뭐 없을 것으로 보이는 고를 대로 고른 기타 네. 네. 거의 뭐 백신을 놔도 백신이 들어간 지 전혀 모를 것 같은 헤비랠리 네. 네, 70주년 기념 모델 브로드캐스터입니다. 659,000원 네. 할인 가격이 지난 시간에 이제 560 정도 됐었는데 이번 야, 시간에 이제 600이 넘어갑니다. 원래는 780 몇만 원이네요. 네, 786만 9,000원 이게 그만큼 레리그라는데 공임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전장 98cm, 무게는 3.23kg, 두께는 44+1mm, 12프레트 둘레는 78mm입니다. 이것도 그건가요? 센터 오프. 네네 맞아요. 심 똑같습니다. 네. 투피스 오프센터 심 애쉬가 사용이 되어 있고요.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락 글로스가 뭐 글로스긴 하네요. 네, 그래도 비치긴 비치네. 예. 네. 그 와중에 글로스긴 합니다. 네. 리프트손 메이플렉의 50년대 브로드캐스터 넥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헤드머신은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입니다. 본넛에 41.402mm 너트 너비, 지판은 통맥이고요. 메이플 지판 공률 반지름 역시나 컴파운드 레디우스 7.25에서 9.5, 184mm에서 241mm 반지름으로 가는 지판 공률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1 미디엄 빈티지 프렛, 넥은 넥과 브릿지의 각각 픽업, 커스텀샵 핸드와운드 5051 블랙가드 싱글코일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블렌드 3위 네. 픽업 셀렉터 들어가 있고요. 브릿지는 3세들 50년대 브로드캐스터 브러스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 브로드캐스터와 노캐스터, 텔레캐스터에 대한 그 일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그거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다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그거 생략하고 바로 사운드 모니터로 갈게요. 사운드는 뭐 거의 흡사한데 차이가 안 해, 없는데 얘가 더 푸들푸들하네요. 아 그래요? 네. 한번 들어볼까? 기분 탓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고요. 지금 똑같이 치겠습니다. 똑같은 걸로 네. 비슷하네. 바로 다시 한번 바로 다시 한번 거의 뭐 차이를 뭐 모르겠는 저는 구분 못하겠어요. 저는 블라인드 하면은 그냥 같은 기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치는 맛은 좀 달라요. 이게 많이까지 해서 아 그렇군요. 예. 조금 더 조금 더 푸슬푸슬해요. 손맛은 조금 다르다. 네. 아 좋네요. 저...
텔라티브의 공갈 방조를. 어이구, 마샬. 지난 시간과 같은 사운드. 네. 듀얼리스트고요. 우리 트윈볼이고요. 네, 시원시원한 사운드. 그게 뭔가 약간 지난 시간이랑 뭐 똑같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 좀, 예, 좀 기분상 좀, 약간 기분상 네. 좀 더 라이트하고 좀 시원해요. 좀 시원한 느낌이 살짝. 야, 좋다 이거. 시원한 것 같아요, 정말. 자, 블루스 반주를 쳐서. 잠깐 마샬 게인 한번 쳐보고요. 아, 마샬 게인. 느낌이 있어요, 확실히. 네.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네. 반주에 묻혀서. 네. 듀얼리스트. 자, 반주 묻혀서 블루스 반주에다 들어볼게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시원한 뭔가 지난 시간과는 약간 기분 차이가 있는 네. 클린 톤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개인 톤에서 좀 더 뻗는 느낌이 있는 것 같은 네, 그래서 이 헤비랠릭의 매력뿐만이 아니고 약간 사운드적인 차이도 살짝 있는 네. 시리얼 넘버 R109013 모델 네. 같이 리뷰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이게 막 술이 다 확 깨네요. 해장용 텔레캐스터 드리겠습니다. 해장용 지난주에 초보자용 텔레캐스터였고 해장용? 해장용 텔레캐스터 저는 지난 시간에 이제 텔레 김병호 캐스터 네. 이렇게 드렸었는데 텔레 헛개나무 캐스터? 헛개나무로 만들었나? 아, 헛개나무 뭐... 기타 한번 들어볼게요. 아, 저는 이렇게 드릴게요. 네. 이게 좀 확실히 그 사운드적인 느낌에서 그 약간 기분 차이가 나는 거를 저는 한줄평에다가 그냥 접목을 시켜서 네. 브로드 쿨 캐스터 이렇게 브로드 쿨 캐스터 네, 이렇게 드릴게요. 여름용 텔레 캐스터 네, 여름용. 그러네요. 여름용 텔레네요. 자, 스쿼드 네, 스쿼드 해볼게요.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네. 가성비 14, 편의성 15, 디자인 17 해서 총점 81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4, 디자인 14, 편의성 15, 디자인 17 해서 80점이 나왔습니다. 80, 네. 평균 점수는 80.5. 지난 시간보다 선생님이 1점이 더 늘어났고요. 예, 저도 디자인. 1점이 더 늘어났어요. 선생님 디자인에서 하나 올라갔군요. 예. 저는 사운드에서 하나 올라갔습니다. 그 시원한 사운드. 네, 그래서 둘 다 1점씩 올라가서 평균이 1점 상승했네요. 79.5에서 80.5로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예, 시원한 거 좋아하시고 술 잘 드시는 초심자용 텔레캐스터입니다. 이게 무슨 그리고 이제 곧 여름이 오니까 네. 네. 여름 맞이로 하나씩 사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여름을 대비해야죠. 네, 네. 피서용 텔레캐스터, 네. 네. 해장용 뭐 피서용 네. 텔레캐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보자들이 사기 좋은 가격 네. 659,000원. 네, 시리얼 넘버 109013이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아우 저 색상이 벌써부터 저 진짜 너무... 여름용인 것 같아요. 네. 아, 저거 너무 그 뭐랄까? 비치 발리버 같은 비치발리 캐스터. 네. 아, 저 예쁘네요, 저거. 야, 진짜 예뻐요. 네. 네, 다음 시간에는 1965 스트라토캐스터 렐릭인데 굉장히 예쁜 디자인에. 예쁘고 약간 뭐 이게 좀 신기술? 뭐 에이지드 다프네 블루 스파클입니다. 와. 네. 벌써부터 여름이 기대되는 네. 그런 디자인. 네, 다음 시간에 또 피서용 네. 스트라토캐스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